커피 마실 사람. 어? 나 있긴 한데. 있는데 왜 손 들어? 일단 저 커피. 갖고 가야죠. 사와요? 사올까요? 여러분 우리 붐식이에 너무 뭐, 웃겨. 내가 사러 갔네. 뭘 사러 가? 뭘 사러 가? 어디에요? 신발을 하나 사줬는데. 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신발 사줬는데 사이즈가 긴가민가 하니까 신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이거 신발인데 사이즈가 얼마나 있는데 신발 쪽으로 걸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확인도 안 하고. 지나친 사회생활. 빈식이 빈식이. 아. 야. 아 너무 웃기다. 월클 빈말. 아 빈말. 습관적 빈말. 습관. 원하시면 사올게요. 뭘 사와? 아니 아니 나 위에서 가져오려고 그랬지. 아. 타서. 아. 아, 아 맞다 캡슐이 없더라. 우리 내려가는 거 있죠? 여기 우리도 캡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캡슐만 있으면 내려가고 있는 거지. 여기? 여기 있어요. 스튜디오에 있나? 네 스튜디오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웬일로 아나운스 팀에 캡슐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센 독한 캡슐들밖에 없더라고. 아 사놓자고? 굳이 오빠를 위해서? 뭐라고? 뭐 캡슐을 사놓겠다고? 왜? 아나운스 팀 거 드세요. 우리 아나운스 팀 캡슐 많아. 우리가 왜 오빠를 굳이 오빠를 위해서? 아나운서에서 드세요. 우리, 있어? 우리 어디서 제의 받았어? 아니 그 오빠 마시니까 거의 카누 마신단 말이에요. 뭘 마신다고? 카누. 오빠 그럼 계속 안 해? 유튜브? 뭘? 해봐야지. 또 라이브 하실 거예요. 왜 라이브 한 영상 안 풀어줘? 몰라. 그 관리하는 분이 그래. 안 풀어야 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왜요? 안 풀어야 돼. 원하시면 풀겠습니다. 왜 안 풀어? 아 진짜. 예, 그래요? 왜 안 풀지? 몰라. 헬스 브이로그 찍재. 다이어트 브이로그? 그래, 오빠 그 괜찮다. 그래서 좀 약간 동기부여를 더 되자, 더 시키는 거야 오빠한테. 이분들이랑 뭐 동기부여를 하겠어? 왜? 아니면 오빠가 조금 원래 입던 치수 작은 티셔츠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입는 걸. 아니가 이게 브이로그 하면은 그. 한 사람들이 트레이너 같은 느낌으로 아 회원님 진짜 어제에 비해서 괜찮아 보시네 이랬는데 이분들 다 불가능 다 이런 사람들 의욕상실 불가능 요요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요요 그냥 먹방이나 해 뭐 이러잖아. 시끄럽고 먹방이나 하세요. 네. 실패 덧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늘 대성공했어. 근데 약간 두통이 올라. 너무 극단적으로 안 먹어서 그래 오빠. 아니야. 프로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닭가슴살. 아까 현백 지하에 가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데 같이 먹어주겠다고 따라온 우희와 예원이가 아주 자극적인 볶음밥을 앞에서 먹었나요? 앞에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우희는 치즈 볶음밥. 치즈를 하나 위에 또 덮은 맛있는 거 먹었대.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뭐 진짜 맛있겠다. 내 앞에서 샐러드 먹고 있는데 이거를 맛있겠다. 예원이 대사 뻔하죠? 선배 한 숟갈 먹어. 먹어. 안 쪄! 먹어! 한 숟가락은 괜찮아! 라고 이런 매운 거 한 숟가락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고 입에 막 넣을 것 같아, 예원이는.
닭가슴살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고소하지. 마늘을 넣고 끓이면 국물도 맛있고 닭곰탕 같이 돼. 요리 잘하시면은 요리 쿡방? 그래 오빠. 요리 못하는데? 오빠는 노잼봇 컨셉 어때요? 말을 안 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고 말을 안 한다고? 응. 어떤 거? 오빠 그냥 할 일 하는 거 그냥 틀어놓는 거. 그 오빠 요번에 중계 때 중계하면은 중계 준비하는 거 너무 궁금하다. 오빠가 중계 어떻게 준비하는지 너무 궁금해. 괜찮지 않아? 그거를 찍자고 많은 그 시도가 기존 미디어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노잼이야? 중계라는 게 딱히 준비할 게 없이 그냥 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팔로우를 많이 했어. 카메라 들고. 근데 받쳐놓고 있어도 워낙 노잼이야. 그냥 근데 그런 경기를 계속 보는 거니까 그럼 재미없어도 될 것 같아. 중계부심. 그거 그냥 보는 거잖아. 진짜 오빠를 그러니까 잠방 자 눕방 싫다고? 미친 것 같아. 왜? 싫다? 자다가 5시 15분이라서 선제 시야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다가 15분 알람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다섯 시 15분이네 성재씨 좋대. 다들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거 말고 그 우리 방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는 김선재라는 그 친구한테 책 보는 라이브를 추천해봤어. 나 카메라 거치해 놓고 김선재 아나운서의 브이로그야? 브이로그도 아니고 그냥 책 라이브. 오늘 이거 읽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계속 여기서 옆에 찍는 거야. 거북목 TV라고 이름도 정해줬어. 거북목으로 보거든. 그렇게 봐? 아 그럼 정말 정말? 거북목 TV 뭐야? 하다가 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막 터트리겠다 이런 맞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정도. 저 말고요. 선체스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잠깐 스톱시킨 거예요. 대형은 목업 TV. 목업 TV? 건버섯 TV. 옆에서 찍으면 건버섯 나와. 흑자 TV. 밀크 반점. 밀크 반점 귀엽다. 건버섯 TV. 건버섯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오빠 형이랑 같이 나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밥 먹는 거라도. 집에서 밥, 집밥 먹고. 맞아,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 너무 유튜브 과열 분위기라 그냥 자연스럽게 SNS처럼 자기가 물론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회는 계속 이제 나오는 거야? 아니요. 아 정말 생녹방 봤어. 되게 변함없는 것 같아. 엄청 똑같아. 제가 견제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샤워 하트 내 얼굴. 윤태진 동요라고 되어있나요? 이게 뭐야? 아! 윤태진 동요예요. 샤워 하트 내 얼굴 예쁜 얼굴 언니 진짜 언니 어렸을 때? 눈 반짝 코도 반짝 네. 아 어렸을 때? 네. 녹음 해놓으신가요? 어 엄마가 하나 귀여워. 내 얼굴 발짝 전골좌 목소리가 윤태진 목소리랑 비슷한데? 그래? 전골 여사님이 약간 목소리 비슷하시네.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하셨나요? 진이요.
오. 위에 대장이 있었어. 예쁜 어린이는 진, 춘향은 선. 네. 어, 점점 하향세네요. 맨날 칠척 오빠가 맨날 나만 오랜만에 보면 넌 참 신기해. 왜? 남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예뻐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넌 점점 더 못생겨지냐? 치척 오빠! 왜? 넌 진짜 어렸을 때 정말 예뻤는데, 그지? 이렇게 하면서 어, 옛날 얘기해! 이러면 소사이트 게임은 탈락이고 진선 탈이네요. 아니야. 하향세네. 아니에요. 이건 뭐야? 아, 공포 특집 했던 거구나. 저거 같은 내 얼굴. 마피아. 어떻게 좀 많이 헤어나오셨나요? 내가 근데 마피아 게임을 입만 열면 박제가 될 것 같지만 정말 꼭 참고 본방도 듣고 유튜브로 다시 듣기를 몇 번 했어. 과연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 고수라는 것은 명문팀이라는 것은 가끔 가끔 약팀에게 잡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 하지만 명문팀은 가끔 약팀에 잡히지만 어어. 슬램덩크의 산왕 보감독의 대사 기억하시죠? 네. 이건 커다란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진 게 얼마만이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프로들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졌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왜 졌을까?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홍진호가 트롤짓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 아니 나도 바보같이 치고 나온 건 맞는데 홍진호가 너무 얼타는 그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 제가 제시를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몇 번의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 두 사람이 합작한 참사였다. 물론 임팩트는 제가 컸다는 걸. 네,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시작과 동시에.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홍진호가 좀 원망스러웠다. 네. 아니 여기서 좀 정신 좀 차려줬으면. 아. 어. 내가 너무 초반부터 맹공을 퍼보니까 홍진호가 아 내가 마피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홍진호 특유의 약간 게임이 말리면 그거를 그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카드를 잘 안 쓰고 어 맞아 좀 이렇게 되게 얌전해지더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올 탈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탈압박이 안 되니까 계속 본인도 아 이거 애매하네. 어, 저 형이 마피아인데 왜 저렇게 안 마피아가 지니까 말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 오늘 3분 컷 보여드릴까요? 자, 어, 4드론 러시로 어, 1분 안에 한번 끝내볼까요? 제작진이 준비성이 모자라네. 이럴 때는 카메라를 한 세트 더 준비했어야죠. 게임은 그냥 제가 보기에 오늘 10분 안에 끝낼 것 같고요. 그죠? 네. 많이 하셔가지고 그치? 홍진호 프로다. 홍진호는 프로다가 최고지. 있었어. 아... 정말. 아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몇 번 들었더니 극복이 됐어요, 이제. 아. 아, 자. 4인 마피아로 한번 해서 최악체 챔피언스 리그. 저는 이제 안 끼지 않습니까? 에이, 에이. 어? 한 게임 가지고 장예원이랑 넷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장예원이 일단 신청을 했어. 태진 언니까지 해서 4인으로 하죠. 저는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최신 그 전적 1승 0패? 네, 그걸 지키도록 하겠어. 댕청도르. 여러분 장미원 아나운서 어떻게 마피아 하는지 아세요? 엄청 웃겨요. 나는 마피아가 아니고 내 잘못 나를 좀 들어주고 약간 마피아한테 어떡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언니 언니 내 말 들어봐. 몸 행동이 갑자기 막 그리고 굉장히 사나워져요, 사람이. 맞아. 마피아인데 지목당하면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이서우가 그때 진심으로 놀래가지고 저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어. 인성 버릴 뻔해. 바보 아니야, 서구 오빠? 막 이러니까. 바보 아니야? 막 이러는데. 어, 저 진짜 처음 본 얼굴이시네요. 아, 이서우 이분이 진짜 잘해. 진짜.
인성까지 버리고 마피아 적발되고 네. 찍었을 때 아니야 라고 안 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눈이나 알아? 어, 날 알아? 날 알아? 오늘 언니 나 오늘 처음 봤잖아요 나 알아요? 라고 우리 처음 안 봤잖아 아니 이렇게 얘기 많이 한 거 처음이잖아 그렇긴 해 너무 무섭게 너무 무서워 근데 마피아였어 깡패야 깡패 인성과 인간관계까지 버리면서까지 마피아 탈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최악체 네. 최강, 최강전도 한번 하자 이말년이랑 유지의 뭐 이런 와, 왕중왕전 이말년 작가님 진짜 이말년 작가님은 그분이 오시는 것 같죠 이렇게 잘 맞죠? 아니 진짜 뭐가 있나 봐요 근데 그 게임 초반 안에서 한 2분 지난 다음에 딱 찍잖아요 2분 지난 다음에 그냥 자 제가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너 마피아 너? 어. 너? 아니 마피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마피아 아니? 또 잘했던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 어? 그 가수 누구 나 마피아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했던 그 여자분 지혜 아니야? 아 맞는 것 같다 러블리즈 러블리즈 그리고 엔시아도 잘하긴 했는데 와 러블리즈 그 지혜? 엔시아는 게임 자체가 내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버렸지 백아연 씨도 잘했고 백아연 씨는 근데 그 단 한 번에 원샷 원킬 중간까지 계속 말렸었는데 지숙 씨는 콩 타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어? 지숙 씨 나온 적 있어요? 지숙 씨는 이렇게 하다가 홍준을 딱 보더니 씩 웃어 마피아한 거 알고? 딱 봤어 네가 마피아구나 어, 이거를 한 정말 번에 잘하는구나 서로 최악체 그 남이춘 장예원 이종범 해가지고 작가님 그 작가님 근데 심리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더 최악체. 어, 나 그거 봤는데. 본인 입한 함정에 본인이 들어가. 어, 그거 봤는데. 뭐지? 마피아 멸망전 해가지고 최악체 월드컵. 마피아 멸망전 너무 웃기다. 어, 뭐야,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진짜 게임 진행 안 될걸? 한 시간 동안 그냥. 서로 몰라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을 거야. 아, 조현도 최악체였지. 제가 마피아입니다. 자백. 정말? 제가 마피아예요. 너무 티가 나서 소해도 약했었는데 최강전은 유지의 이말년 그리고 누가 하면 좋을까 정예인 김선재도 저인가 봐요 했나요? 아 정말? 예 양쪽 압박이 너무 세면 또 초면에 거짓말하기 어려워서 진짜 가기 어려울 때도 있어 채원씨도 사실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구도가 좋았었고 자폭하신 분도 있어 슬리피 오빠 재수 슬리피 최악체? 고추장 뭐야? 제시어 그냥 외쳐버렸어? 아니 제시어가 아닌데 제시어 같은 말을 해버려가지고 시민인데 아, 그냥 뜬금없이? 왜 그런 거야? 걸리시켜 그냥 죽으셨어요 뭐야 왜 뜬금없이 고추장 하고 죽어 최초의 트롤 그리고 되게 즐거워하셨어? 어 그런 즐거워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또 불러주세요 주신 싫어요 왜 주시인이랑 안 맞아. 주시인 주시인은 싫어요. 아 웃기네. 나. 네. 여러분 생방 때 뵙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 그 사진. 아, 맞다. 주시은 싫어요. 아, 여기 좀 붙여주면서. 아, 이거 아직도 있네. 무릎 왜 다 뜯었어? 더워서?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거 약간만 트여 있었는데 입다가 발로 찢었지. 아니 이게 원래 발가락으로 찢은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 연결 연결이. 응. 근데 발가락으로 찢었지. 아니야. 그 입다가 다 찢잖아. 나 옛날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찢어진 적 있어. 어. 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앉다가 북 찢어졌어. 하나 둘 셋.